저는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또뭐 부럽기도 한게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의 관계가 너무 부럽고 궁금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가 되게 부러운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깊숙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상력들을 막다 동원하셔서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상상력까지 동원하셔야 되는 네, 상상력까지. 먼저 학문적으로. 먼저. 네. 학문적으로. 재밌다, 네. 학문적인 거는 없고요. 네. 제가 그 요한복음 11장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이거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땠을까? 일단은 몇 가지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그리고 상상력이 좀 발동할 수 있으니까. 베다니 출신이란 말이죠. 베다니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접거리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베트 아니.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아니란 말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 아니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죠.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 저가 베다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레헴은 떡, 빵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빵집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베트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구나. 그러면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좀 어려웠구나. 이걸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장 3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오빠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세 남매를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 11절을 보니까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팩트. 사랑하는 친구. 예, 그 정도.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사랑했다. 사람을 보낼 수 있었다.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무척 가까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아무래도 갈릴리 지역도 어려운 지역이었고, 어려운 사람과 늘 교제했던 예수님의 한 인간관계를 좀 엿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과 늘 감정을, 교제를, 삶을 같이 했던 모습.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팩트에서 근거한 상상력 좀. 나머지는 이제 두 분을 통해서. 네. 거기에 플러스로. 네. 네. 상상해야죠. 좀 저희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사이에 저기 나저로가 끼어 있는. 이창호 형제님은 나사로 네, 이창호 이건호 네. 우리 형님 이름이세요. 사는 동네가 어디세요? 네, 이제 지금 저 영등포. 배단이. 네, 영등포 사람 많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영등포를 하나님이 그 이창호의 마을,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증거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 베다니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아까 차 교수님, 우리 그 소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다니는 예수님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머물렀지만은 거 이제 지금 히브리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금. 그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거기서 머물었던 곳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많은 예루살렘의 일꾼이나 가난한 사람들 대신에 이세 자매의 마을, 마치 영등포를 이창호의 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특별히 대하셨고, 정말 사랑하셨죠. 그 예수님이 이세 사람을 사랑했더라가 두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플레오라는 뜻, 인간적인 우정입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아가페, 영적으로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냥 성전에서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격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는 베다니에 왔을 때 전혀 다른 분위기죠. 시몬의 집에서 막 제사장들과 싸우고 온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 곳이 베다니입니다. 거기에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가 있었고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출퇴근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또 격한 막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막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저녁에는 베다니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마치 마음을 이렇게 그 퇴근한 남편의 마음을 보담하듯이 나다닥하게 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돌아가시죠. 학자들이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가 뿌렸던 향유, 그건 냄새가 며칠 가거든요. 그 마리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베다니에서 자기를 환대했던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셨다라고들 이야기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바로 베다니 앞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를 이렇게 못 잊어 하시면서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은 참 격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의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해서 성경의 한 줄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3D로 살아나는 듯한 그런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재밌다.